올해로 56회를 맞는 동학농민혁명기념제가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인 황토현 전승일에 맞춰 오는 11일 정읍 덕천면에서 열립니다. 피어나는 녹두꽃, 자라나는 평화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국가기념식에 이어 무명 동학농민군 위령제, 동학농민혁명 대상 시상식, 그리고 인기가수 축하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정읍 지역 학생 등 511명이 전투 당시 북과 꽹과리를 들고 농민군 선봉에 섰던 제인부대의 넋을 기리는 공연이 기념공원 특설 무대에서 재현됩니다.